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준을 더욱 신임하게 된 최희.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최양의 서운함은 커져갔다. 다음 날. 작은머니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 작은마님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게 무슨... 김준이! 나보다 더 후계자에 걸맞다 생각하시는 말입니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얘기 좀 하자고. 아들보다 천한 노비를 챙기는 사람을 내가 왜 생각해야 하는데.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다면 그대니 칼날이 도리님을 몸통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놈! 니놈이 다시는 그따위 짓은 못 저지르도록 내 니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장군, 고정하십시오. 당장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렀으나 곧 장군의 뒤를 이으실 뿐입니다. 지금 한번 죽였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 절에 보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와서 부석사로 보내버려! 네! 결국 최희의 분노를 산 최양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신의 제자를 지키지 못한 김준의 마음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희의 집을 찾은 은밀한 움직임. 아직도 못 찾았느냐? 쏜 겁니다. 찾았느냐? 사방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없어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건 또 누구란 말이냐? 지천 아재요. 최양 도련님 수발들던 그 몸종 말입니다. 갑자기 행방불명된 안심. 드디어 그녀를 찾을 단서가 포착됐다. 하사시 찾아라! 예! 예. 김준은 서둘러 안심과 함께 사라졌다는 몸종 주변부터 탐색했다. 과연
중심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 늦었어. 기다리느라 무서웠잖아. 송구합니다. 동행하는 이들을 따돌리느라.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도리님의 몸통을 꿰뚫을 것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얼마 전 최양으로부터 안심을 구해주었던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사랑의 기류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네가 날 구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 제가 이렇게 곁에서 꼭 붙어있는 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한데 쟤는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최이 몰래 사탕 안에 사이가 된 두 사람. 그런 그들이 왜 이런 거짓 납치극을 꾸민 걸까? 역시 범인은 이놈이었습니다. 그간 이놈이 자그마님의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겁도 없이 자그마님을 몰래 지켜봐왔더군요. 그리고 그 더러운 욕정을 참지 못해 기회를 틈타 자그마님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생포했어야 했는데 순간 자그마님의 목숨이 밑으로 그만 송구합니다 장군. 아니다, 마땅히 죽어도 싼 놈이었다. 여보라, 이놈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밥으로 던져놓거라. 감히 날 건드린 대가가 어떠한지 저승길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납치 사건까지 벌여가며 비밀을 지키고자 했던 김준과 안심. 결국 억울한 희생양만 생기고 말았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조금 전 폐하께 들려서 널 전전승지의 자리에 앉히기로 했다. 이 말은 즉슨 넌 이제부터 천민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심을 더해 보필하겠나이다. 준아, 넌 내일부터 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오늘은 그만 푹 쉬거라. 예, 장군. 우리 김준, 이제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네? 마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 제 생에 가장 큰 업적입니다. 오해만 출중한 줄 알았더니 말까지 이쁘게 하네? 아, 곧 장군께서 날 찾으실 거야. 떨어지기 싫은데
아쉽게 헤어질수록 다음 만남이 더 기대되는 거 아니겠어? 납치 사건 이후에도 김준과 안심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들을 이토록 놀라게 만든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김준과 안심의 미래 현장에 찾아온 의문의 손님, 바로 최희였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낱 기우였기를 바랬고. 오늘은 그만 푹 쉬거라. 예, 잠깐. 김준의 방에 떨어진 안심의 장신구를 본 최희가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챈 것이다. 장군,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동안은 아주 즐거웠었겠군. 모두가 두려워하던 나를. 너희 둘이서 날 이토록 바보 천천 만들었으니 말이다. 장군, 제발.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장군. 약조? 그때 제게 빚진 목숨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목숨 하나 살려주지. 하나! 네 놈의 남은 인생만 생치욕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김준은 최희의 첩과 사통한 죄로 유배령에 처해진다. 오늘 이래 모이러 하는 건 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함이세. 무신 정권의 다음 수정으로 항의를 올리려고 하네. 최양은 몇 해 전 장군께서 내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는 어찌? 항의에 대한 평가는 이기 들어서 알고 있네.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양을 유일하게 책임지고 보좌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그 자들 함께 불러주십시오. 최씨 무신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한 사람, 바로 김준이었다. 정문에 얻은 힘을 제가 제대로 된 후계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준의 보좌 덕분에 최양은 무인정권 수장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양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었던 최희까지 수장자리에 오르면서 최씨 가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 무인정권의 실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김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희가 김준을 소홀히 대하자 김준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결국 김준은 최희를 죽이고 무인정권 수장자리에 등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김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비리를 자행했고 심지어 왕까지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결국
당시 고려 왕이었던 원종의 괴까지 이 계획이 들어가게 되자 김준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